지난해 말 있었던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멸공 발언이 다시 불거졌습니다. 오늘 자신의 SNS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사진과 멸공 표현을 올리면서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는데요. 일단 멸공은 중국보다는 북한을 향한 것이라고 한 발 물러났지만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합니다. 박규준 기자. 네, 박규준입니다. 정 부회장이 시진핑 주석의 사진도 SNS에 올렸던데 뭐라고 하면서 올렸습니까? 네, 어제 오후 이 시진핑 국가주석 사진이 실린 온라인 기사를 이 자신의 SNS에 올리면서 이 멸공이라는 단어를 해시태그해서 논란이 일었던 겁니다. 오늘 오전에는 반공 방첩이라는 상호명의 식당 사진을 올리면서 이 고깃집을 방문해 볼 예정이라고 하루 만에 다시 공산당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쓴 겁니다. 정 부회장이 이런 톤의 글을 올린 시점은 언제부터였고 또 이유는 뭡니까? 네, 정 부회장은 이미 지난해 11월 이 공산당이 싫다는 글을 SNS에 올리면서 이 공산당에 대한 비판적인 언급을 시작했습니다. 그러다가 어제는 이 중국 공산당의 최고 지도자인 이 시진핑 주석의 사진까지 올린 겁니다. 정 부회장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이마트의 중국 사업 실패에 대한 불만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출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하지만 시 주석의 사진을 올린 데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오늘 커지자 오후에 이 멸공은 중국이 아니라 북한에 대한 것이다라는 글을 쓰는 등 이 한 발 빼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. 정 부회장의 이런 행보를 놓고 어떤 지적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죠? 네, 재벌 총수가 또 자신의 뜻을 표현하는 건 본인의 자유지만 좀 더 지위에 걸맞은 이 현명한 소통 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. 한 경제연구소장은 이 멸공 등 오해 소지가 큰 이 글자 몇 개만 올리니까 이 불필요한 논쟁이 커지는 거라며 차라리 중국 정부 등에 이 무엇이 불만인지를 차분하게 서술하는 식으로 이 문제를 공론화하는 이 책임 있는 소통 방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.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.